인간은 정신적 구두쇠이다. 기존의 의견이나 생각에 안주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여러분들은 혹시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가 도망가지 않다가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으로 편안함에 안주해서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운동 전에 워밍업을 좀 길게 하는 편이라서 그 시간에 윌라라는 어플을 통해서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최근 듣고 있는 책은 애덤 그랜트가 쓴 싱크 어게인 모르는 것을 아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개구리 실험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보니 알려진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는 화상을 입거나 죽는 경우가 많고 천천히 가열을 하면 개구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탈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사실과는 반대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어쩌면 나였고 우리였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처럼 어떤 사실을 듣고 진짜라고 믿는 순간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시풀 레그의 전형적인 3분할 루틴을 해왔고 이 루틴을 해왔던 이유는 이 루틴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뭔가 미는 근육 그리고 당기는 근육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 이 루틴 자체가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루틴이 좋다라고 들었던 이유는 과학적으로 빈도수가 높으면 좋다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루틴을 많이 바꿨습니다. 왜냐면 어떤 내가 믿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저는 어깨, 팔, 그리고 가슴 등 그리고 하체 이런 식으로 3분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루틴은 인터넷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의 방향성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단순히 무게나 근육량을 늘리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내 움직임 사이에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스쿼트를 예로 들면 스쿼트 시 내가 잘 움직이는 구간과 잘 움직이지 못하는 구간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하나의 스쿼트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못 움직이는 구간에 스쿼트를 만들어 그 구간을 운동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그 예로 저는 스쿼트 깊이가 좋지 못하고 하단 구간이 항상 약점입니다. 그래서 스쿼트의 끝지점 가장 아랫부분에서 머무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정지 스쿼트를 추가했고 역도화를 벗고 맨발로 스쿼트를 하면서 점점 더 깊이 앉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내가 200kg 스쿼트를 하단 구간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면 220kg 스쿼트를 들어서 200kg를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쿼트라는 움직임을 쪼개고 쪼개서 그 빈 공간들을 채워나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지금은 하단 구간을 집중적으로 쪼개서 연습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중간 또는 상단을 연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다면 한 운동 프로그램을 정하면 그 프로그램을 꽤나 고집하는 편이었지만 지금은 내 몸 사이에 빈 공간 또는 약점이 보인다면 바로바로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현재는 근비대와 가동성에 조금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고 이 빈 공간을 잘 채운다면 내년 말에는 3대 700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빈 공간을 채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요즘은 내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것들도 많이 알아가고 있고 새로운 안목으로 운동을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생각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중 다시 한번 생각해볼 건 없는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및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윌라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달 정도 사용해보고 좋다고 생각해서 같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운동 전 워밍업 30분 동안 책에 소챕터 하나 정도를 듣더라고요. 그럼 일주일이면 책 한 권을 그냥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 읽게 되어서 정말 유용한 것 같아서 홍보를 합니다. 어썸블레이스 채널 구독자님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을 설명드릴게요. 구독자용 쿠폰을 등록하시면 1개월 무료 플러스 3개월 50% 할인 혜택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 1개월 무료 등록하시고 써보시고 좋으면 계속 쓰시면 되고요. 좀 안 맞는다 싶으면 결제가 되기 7일 전에 알람이 가니까 그때 취소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공짜니까 가입부터 해보시죠. 쿠폰을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윌라 멤버십 가입 시 쿠폰명 어썸블리스를 직접 입력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전용 URL을 사용하여 쿠폰 자동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에 구독자 전용 URL이 있으니 그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